거 나왔다고. 분해 가능. 이런 거는 뭐 분해해 줘야겠죠? 예. 아, 뭔가 서브퀘스트 같은 것들도 있구나. 핫돌, 핫돌, 냠냠냠냠. 아픈 곳이 있나? 반가워, 이 능력자. 워렌이라고 한다. 유해무이란 의사고. 모든 치유는 본인이 한다고요? 공백과 너무 가깝다는 게 이유다. 내성이 약한 아이들이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고, 뭐 플레이하다 보면은 템을 얻는 그런 거죠. 왜 닭이? 웬 닭이? 닭한 마리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류. 고민이 있다면 마음을 비워라. 밀리엄이 신세를 진 모양이군. 류라고 한다. 아까 전에 그 바위를 움직이던 그 사람이었나? 일단 상인들을 만나보도록. 원석? 상인들에게 인기 좋은 물건이고, 돈을 준 거구나, 한마디로. 저기다. 아, 쉬프트를 누르면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이었나? 안녕하시오, 이어미.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말아줘요. 예, 알았어, 알았어. 근데 학생으로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선물한다고.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상인이여나. 아무리 봐도 중학생, 교복으로 봤을 때는 약 중학생 느낌이긴 한데. 일본에서 보통 중학생이 저런 교복을 많이 입죠. 세일러복이라고도 하고.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뭐 말아줘요. 파는데. 아, 이런 거 팔아? 기타 안 팔아? 아, 그 기타가 아니구나. 미안해. 미안해. 그 기타인 줄 알았어. 내가 쓰는 기타. 그 기타인 줄 알았어. 자이트 아데와. 저쪽이었구나. 자이트? 옆에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어서옵쇼. 멋진 신세계. 푸른반 작전. 무기 카테고리 담당자. 예, 하러 어서오세요. 아, 기침 나올 뻔했어. 전투에 도움되는 거를 판다고. 기타 있어요, 기타? 기타, 예, 기타. 예, 오늘은 보더는 안 하고요. 소울워커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자이트 기타 있으면 내놔. 기타 있으면은. 기타 있니? 기타. 이 기타 말고. 기타 없네. 아, 기타 정도 팔면 안 되니? 아, 나 진짜. 아, 옆에다.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예. 현실적으로. 은행, 연합은행이라. 무기를 보니 단순한 이능력자는 아니군요. 소울워커이신가요? 그렇다네. 예, 그래픽카드나 CPU 그런 건다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서버 자체를 뭐 정리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많이 괜찮아요. CPU 지금, 그래픽카드랑 이런 거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래픽카드도 아직 34도 정도? 아, 그 정도 돼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플레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뭐 하루 만에 바꾸긴 자산 하겠죠?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안 그럼 게임 망해요. 바로 망해요, 바로. 뭐야, 저쪽에도 퀘스트가 있네? 어딨니? 누구니, 그 전에. 안녕, 친구. 언니는 매일 바빠. 그래서 새 치카랑 놀아주지도 않아. 어이구, 저런. 처음 본 언니네? 괴상한 이름이라고. 미안해요. 언니랑 둘이 살아. 엄마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
시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 가셨구나. 아빠는 큰돌이 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키 크기가 비슷한 애들이 많은데 다 이사 가버렸어. 인형 좋아해, 쿵쾅거리는 곳에서 작은 인형들을 본적 있어. 되게 작은데 입은 커다랗고 막 움직이는 게 귀여워. 위험해 보인다, 그거. 그 인형 가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작지만 귀엽진 않대. 퀘스트 이름이 어떡하니야. 굉장히 노골적이다, 퀘스트가. 나왔어, 류. 뭐 피곤하진 않고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뭔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말주나? 이거 컨트롤을 누르면 마우스가 나오나? R2 누르면 마우스가 나오는구나. 좋았어. 뭐야, 그쪽 퀘스트 또 있니? 아,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작지만 귀엽지 않아. 스몰 세일 처치. 그리고, 흑암 정수. 드레드에게서 뭐 얻을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일단 가도록 하죠. 여기도 나오는구나. 다행이다. 자, 불러 모으는 거부터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녹는 것도 아마 적을 거예요. 맨 처음에 어저께 처음 오픈했으니까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시기야, 저거. 처음에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로딩하는 데에서 조금 많이 걸렸다고 하네요. 대세전환! 대세전환. 이리 와봐,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니가 어디 봐서 귀엽니, 이것들아. 얘가 더 귀엽죠, 확실히, 어? 허야! 허야! 이리 와. 나의 소울이야, 이것이 바로. 이리 와, 이리 와, 이것들아. 자, 이리 와, 이리 와. 모드가 바뀌는군요, 이 캐릭터는. 어디로 가야 하니? 멍멍아, 일로 와! 멍멍아, 멍멍아! 개 같은 것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오너라! 걷고 놀자! 사랑, 사랑, 어딨니, 멍멍아? 어디 갔어? 갔구나. 미국 갔구나. 미안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말해봐. 말해봐. 한국인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15년 전 세계는 어땠나요? 어? 저는 말로만 들어서 다른 게 별로 없는데? 그곳에도 여기에도 내 친구들은 많아. 내 친구들은 그런데 많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내 친구들은 많아. 내 친구들은 많다고. 여기 주변에 있잖아, 바로. 하이야! 나의 연주에 몸을 맞춰서 움직이는 친구들. 하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싸다구, 기타로 싸다구. 후야! 자, 바로 바꿔주고요. 네,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 스킬. 습득 가능. 일단 습득 해놓을까? 스킬 포인트 있으니까 이것도 스킬을 하나 해놓고, 잠식이란 스킬이 있군요. 기본 공격 마스터리, 특수 능력 마스터리, 이런저런 마스터리, 이런저런 구르기도 있어? 다운 중에 쉬프트. 그러면 구른다고? 이동키랑 플러스 아니면 이동키 두 번. 기상 공격, 다운 중에 클릭, 대시가 전방 이동 두번 누르라. 그다음 이제 패시브 이거 스킬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니 얘 스킬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구나. 특성능력 마스터리, 이거였구나. 지상, 공중, 우클릭을 한번 하면은 공중이구나.
현재 페이스를 바꿉니다. 공중에서 사용 시 주먹 형태의 흔한 홀령들을 소환해서 공격하고, 아, 태세 변환하여 스킬 전환합니다. 슬픔의 악상 효과를 줍니다. 슈퍼 아머 파괴양. 이게 그건가? 어우. 잠깐만, 그 전에. 여기다가 넣고. 자, 일로 와.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여기 내가 처음에 왔던, 여기로 왔구나, 내가. 근데 침식 너무 멀리 있는데, 키가? 침식이 뭐 각성기 이런 느낌인 건가? 와리아리아리아! 뭐야? 얘네 봐라. 이리 와. 와리아리아리아! 내 뒤에 있니? 와리아, 태세 변환! 어디야, 어디니? 내 뒤에 있니, 친구들? 거기 있었구나, 멍멍이들아. 와짜! 아재아우! 이리와. 빵! 어우, 좋다. 보스 아직 멀었니? 여기도 돈에 다니는 제니군요. 제니가 정확히 무슨 뜻이길래 이런 게 맞는 거지? 제니라고 많이 쓰지. 이리와, 이리와. 내려찍고, 어딨어, 어딨어. 빵이야, 은행 관련 필요 없어, 저리가. 트위스트 홀. 아, 이건 뭐지? 특수 회피. 일단 기본 스킬인 이거를 하나 올려주고, 이게 레벨 6? 레벨 6? 어, 레벨 6 때 배운 거. 나 지금 레벨 몇이지? 5구나. 아, 일단은 요거 하나랑, 그리고 특수 회피. 특수 회피를 하면은, 피격 시에 그, 시프트. 오케이. 아, 이거는, 에이. 나가서 보자. 드레드! 이리 와. 내 눈을 바라봐. 오, 아리아야. 이리 와, 후야! 빵! 예아! 위에아! 아프다. 여기, 여기, 뒤 동서를 조심해. 뭐야, 기야! 빵이야? 오우, 오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하야, 예! 야, 마지막 건 안 맞는 건데, 이거. 으리야! 으쨔. 예, 어서오세요. 하롱하롱. 얘 은근 귀여운 것 같아, 얘도. 히든 보상? 으쨔. 냠냠. 메탈스톤? 냥. 미앙, 미앙, 미앙. 로커타운. 단축키 L을 클릭해서 업종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네요. 안녕, 외실코기구나. 아이고, 귀여운 거 보소. 이거, 앉아? 앉아 가능하구나. 제법 괜찮은 녀석인데. 머리도 똑똑하고. 친구 초대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 전에 일단은, 아, 이거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다. 레니어리 기타 이거 장착 하고, 옷도 입고. 여긴 뭐가 나오는 거지?
자, 무엇이 나올까요? 빛을 잃은 소울 웨폰의 뭐 중력 뭐 재료인가 이것도? 제작 재료라고 떠 있네. 이것도 제작 재료라고 떠 있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른 퀘스트 하기 전에 먼저 메인 퀘스트 하도록 하죠. 구출 작전. 나단. 자, 나에겐 영감님이 같이 있으니까. 생명 반응은 모두 셋. 서둘러 움직여 주세요. 태세 전환. 비켜나세요. 헤이야. 비켜 비켜. 비키라 친구들. 안 그럼 다쳐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다르르르르. 얍. 호야. 아, 괜찮아요? 뭐야? 야, 나의 소울을 느껴봐. 호야. 이리 오렴. 예. 팜팜팜팜. 팜팜팜팜. 대세 전환. 괜찮아요? 큰일 난 것 같다고. 이 뒤섞인 것들아. 빠방, 기타 단다, 셀라 등장. 구조대야? 예, 압스. 어린 나이에 굉장한데? 별거 아니야. 어허. 한숨 자고 일어났다면 이걸 났다고. 저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먼저 들어가. 예, 밴드 왔어요, 밴드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에 몰아서 죽여줄게. 예. 허야. 나의 소울을 느껴보렴. 예. 오요, 오요요. 어디서 감히 이것들이. 허야, 허야, 허야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태세 변환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 뭐야, 하이야. 이렇게 나가고. 똑같은데. 그냥 실질적으로 피격 당했을 때 그게 좀 다른가 보네요, 얘는. 근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이게 파괴적인 건가, 이게? 슈퍼하마 파괴하던데, 아까 보니까. 빵야! 따닥이 갑시다. 경로마에서 다수의 생명받은 감지. 아, 그래? 구조 활동 개시해 주십시오.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이것들아, 일로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얻고 놀자. 이리 와라. 어디 있어? 어허, 괜찮아요? 한 명 병사구나. 컴퍼니 놈이랑, 어허,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뭐, 불만 있어요? 네, 어린애입니다. 아, 단신으로 여기까지 들어온 건가? 아, 네드 컴퍼니 녀석을 어떻게 해봐. 아까 전부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독버섯이라도 먹은 건가? 상쾌한 표정으로 할 만한 추측은 아닌 것 같다고. 에이, 에이 보이. 어린애한테 어른을 달래달라고 하는 꼴이라니. 아, 여기로 가야겠구나. 일어나, 일어나. 와, 벌벌 떨고 있어. 많이 아파요? 단순히 겁먹었을 뿐이야. 늑대가 있었다고. 각설탕? 아저씨 설탕 무서운 거야? 아니, 각성. 설탕이라면 내가 콱 하고 먹어치워줄게, 걱정 마. 뭐, 이곳 언제 덮일지 모르니까 언젠 가, 그래. 아, 편하신 걸로 하면 되죠. 마음에 드는 걸로. 예, 흐야. 뽕.
이리 오너라. 멍멍아, 나 여기 있어.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기타 연주 시작해요. 기타 연주 시작. 펀치 빵야. 펀치 와다다다.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세 번째 거리에서만 나가는구나. 하나 둘 펀치. 펀치 와다. 이게 다운이구나 완전히. 공중에서 맛보는 기타 맛 어떠니? 왜 살아있어? 어? 건방지게. 굉장히 건방지구나. 내 공격을 맞고 살아있다니. 후야. 캐나인투스. 너 그거 얼굴에 뭐니 그거? 알았어. 어, 그런 거 같아. 빰빰빰빰. 빰빰빰. 빰. 이리 와. 뭐야. 허야, 어딜, 어딜, 어딜. 어? 너 지금 내 통수 치려고 했지, 너. 이리 와, 이리 와. 나도 원거리 공격 있지롱. 이거 왜 안 맞는 건데? 이리 와, 이리 와. 오야, 오야. 통통. 이리 와. 와다! 와다, 와다. 나도 늑대 키워. 아퍼, 아퍼, 이거 다 아프다고. 아프다니까 그러네, 이거지. 펀치? 어퍼컷. 으짜. 늑대인데 손을 잘 쓰네, 진짜. 굉장히 귀염귀염하죠? 아니요, 늑대가. 야우, 후야. 굉장히 귀여운 늑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이능력자가 저 둘인 건가? 처음에 프롤로그인가? 거기서 나왔던. 일단 저 유랑 여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릴리엄? 사람 구하고 왔어요. 과자 준비해줬어. 먹을래? 먹을려. 과자 냠냠. 어, 다음 일에 가야 된다고 걱정 마. 어, 그 늑대? 어, 그 하얀 몽몽이 기억나. 아, 탐욕의 늑대. 최상위로 존재하는 각성체 카테고리. 뒤섞인 것들의 정식 호칭은 소울 정크. 유기물들의, 유기물들이랑 무기물의 집합체. 각설탕이라면은 좋아하는데. 자, 멍멍이 놀아주면 되는 거지. 어, 각성체 하나가 마을 하나를 파괴했다고. 소울워커는 뭐, 구, 거, 저, 뭐야. 한 나라급이라며. 냐옹? 한 나라급이라며? 그럼 내가 더 센 거 아니야? 자, 인형은? 아, 가져올 수 없다고? 인형이 아니었어? 걱정 마, 걱정 마. 좀 더 큰 인형이 있어. 그거 진짜 인형일 거라고. 커도 귀엽지 않아. 퀘스트 이름이 그렇다, 얘. PD? 저 작고 가련한 아이에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거 가져왔어. 병 증세를 보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그거 다행이군요. 짜짜짜짜짜.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나왔어. 말해줘요. 아, 일원으로 부탁하고 싶다고?
컨트롤 존 43에서 43회에서 부품 회사 소정이던 중에 짐을 모두 분실당했다고. 이것저것 다 먹는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갖다 와줄게. 이쪽에도 사람이 있었구나. 로커 타운의 료코? 이름 장난하나 이게? 로커 타운의 료코랍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법 부쩍거렸다고. 그래? 처음에는 실내인데 늑대 사냥에 점령학 여념이 없다고 들었다고. 뭐 그 털로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털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게. 가져올 수 있다면야. 커뮤니티가 5였구나. 어디 보자. 이게 넣었네. 이거 장착.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갈아야 되는데. 내가 확장권이 어딨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스킬에도 뭐가 떴네, 하나가. 스킬 가, 승급 가능? 비스트 퍼레이드. 이것도 여기다가 두고. 아까 전에 뭐 모아서 쏘는 거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고,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건지 모르니까, 이거.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가 두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면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요렇게. 오케이, 이러면 된 것 같다. 그리고 퀘스트에서도 뭐 뭐가 뜨는 거야 저거. 커도 귀엽지 않아. 출석 체크. 뭔지 몰라도 보상을 받고 하나. 으짜. 이거 보상 받고, 이것도 보상 받고. 물품 정송기. 이런 게 있네. 그리고 뭐야? 인벤토리 확장권이 있네. 인벤토리 확장권을 주는구나. 그럼 해야지. 열리하라 참깨.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꺾여버린 저니. 저쪽도 가야 되네. 커도 귀엽지 않아를 해야 돼? 잠깐만, 이거 하드 못 가? 나 하드 가고 싶은데. 하드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지? 자, 일단은 노멀 가야죠. 하드 못 가면은. 근데 그 그래픽 카드가 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는 게 그거 얘기랑은 다른 거였어요. 그냥 키기만 하면은 열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쿨러가 있든 시원하게 해놓든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봤네. 게임 소리 겁나 커. 지금 내 말 거의 안 들렸죠? 게임 소리 겁나 크네. 내 목소리보다 더 커. 저 커버 열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 타는 게. 그냥 이 게임을 켰을 때 그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근데 지금 그 뭐지, 패치라고 해야 되나, 서버 그 설정을 다시 바꿔놨기 때문에 굳이 게임 하는데 그렇게 열기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거 캐슬 되네?
이거 캔슬 되는구나. 지금 해도 문제는 없어요. 게임 자체가. 왕야. 아야. 준비 완료. 뭐야 이거는? 뭐 불안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제 개인적인 말로는 어느 쪽이든 쓸모가 없는 뜻이에요. 그거는 진짜 어차피 그 커버 아 그 탄다고 생각 뭐냐 저거 그래픽카드가 저 뭐지 그게 된다면 그 뭐냐 그래픽카드가 탄다고 하면은 게임을 실행했는데 그거는 쿨러랑 그거랑은 상관없이 계속 타는 걸 거예요 아마. 이 게임은 그래요 일단은. 뭐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그래픽카드를 높은 상태에서 오래 쓰면은 뭐 쿨러를 많이 붙이거나 아니면은 뚜껑 열고 하거나 그에 쓸모가 있겠지만은 뭐 이 게임에서 그 그래픽카드가 탄다는 게 그거랑은 전혀 별개의 일이었기 때문에. 와, 나 근데 그렇게 역시 한국에서 만든 게임은 다 다른 것 같아 진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게임이? 자, 늑대 퍼레이드. 허야, 어디가? 허야. 돌리고. 잠깐만, 나 이상한 거 눌렀어. 뭐 그렇게까지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저거는 늑대입니다. 딱 봐도 늑대입니다. 저거는 비슷하게 생겨 보이긴 하지만은 늑대가 맞습니다. 일단은 몸체가 그 어깨 부분이 좀 작죠? 여우가? 늑대는 그냥 털이 그냥 둑실둑실 해가지고. 근데 뭐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체구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여우랑 늑대랑은. 나 근데 왜 이렇게 코맹맹이지? 잠깐만 친구. 커도 귀엽지 않은 걸 보여줄게. 이리 와봐. 아까 것보다 큰 인형이야. 잊으면 안 돼. 두 마리 더 처치해야 돼? 이런 거지 같은. 아이, 이거 진짜. 일단 이거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저요? 사람 없는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 없는 쪽으로. 사람이 없는 쪽으로. 너무 사람이 많으면 또 그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벌 개시. 얘들아 모여봐. 예압 모여봐 예압. 얘들아 모여. 빵야. 예. Yeah. 와우 예. Yeah. 싸다고. 빙빙 빵. 이리 오렴. 어디로 올라와. 우지야. 나같이 댄스 파티. 빵야. 부야. 내가 퀘스트 몬스터구나. 아니, 맞나? 야우. 왔다. 뒤에 있니? 뒤에 돈 있구나. 이리 오너라! 와라라랴! 헤이야! 빠방빵. 후야. 저거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역시. 후야! 어디 갔노? 빙, 빵! 여긴가? 그래, 여기구나. 이리 와! 와랴! 오랴! 이게 왜 안 맞는 거지? 뽕!
뽕 빵. 자, 대세전환 와다다다 돌려치기 돌라서 이리 오너라 워리야. 왜 살아있어? 어, 뭐 또 나와? 얘 진짜 벌레 같은 것들이. 내려찍고 뒤로 돌아서 여기서 4번 올려찍고 빠방. 이야 어딘데? 아 거기구나. 뚱땅. 그때 인간인가. 후비가 진천에 잘 됐군. 거대 소울덩크 반응 확인. 냥 추정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모여라. 예 yeah.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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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오야 후 와리야 가자 얘들아. 나도 늑대 있기롱 찌롱 나도 와다다다 이얍. 어디서 뒤통수를 노리려 그래. 빵야 워리야 이리 오렴. 너네 보스 아닌거지? 왠지 보스가 또 따로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되는데 아닌가? 아니네. 안녕하세요 류. 이 앞에 있다고? 왔나? 왔어. 굳이 안경에 놀라는 거지?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때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것 같다고. 근데 여기서 왜 있어요?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그때 실감했다고?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보스, 카이! 너를 보면은 흑갑에게 그게 떠오른다, 용가리가. 아, 아파. 야하! 뭐야. 이쪽이야, 이쪽. 와리야! 오메, 오메, 오메. 이리 와, 이리 와. 뭐 하려고, 거기서. 와레레야! 오메, 또 하려고? 이리 오너라 봉? 후야 아리야 밑에서 지구장자 후리야 야하 와다다다 여기 달려나? 단다. 몇 번을 울부짖니? 몇 번을 울부짖어? 그렇게 아팠어? 이리 와. 더 아프게 해줄게. 펀치? 이야! 뭐야? 끝났어? 왜 이렇게 약해? 너 도망치는 건 아니겠지? 그래, 거기 딱 누워. 딱 누워. 어딜 도망가려고. 냐옹 하 다리야 아파. 저 힘 훌륭하군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 저놈 봐라 막 타먹네? 아니 막 타먹네? 저 썩을 놈이 막타를 먹었어 감히. 각성체 에너지 반응 완전 소실. 추한 모습을 봤다니 저도 모르게.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새로운 배우가 나타난 모양이군요. 넌 누구니? 당신은 제 무대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넌 누군데? Unknown. 현 구역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파티 하나? 파티는 좋지. 단순한 파티가 아닌 것 같은 게 문제지. 아 그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나 진짜 코맹맹이지 오늘?
감기 걸렸나?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자, 단역의 늑대 다녀왔어요. 벌써부터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뭐 한 사람 예외는 있지만 누군지 알겠네. 오, 더 큰 멍멍이가 있는 거야? 코드네임 청염의 광대. 학살한 위험도 S랭크라고? 학살을 해? 연합으로 죽일 정도라고? 편지 받았어? 이런 건 진지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뭐다 그랬는데. 뭐 진짜로 러버레터라도 받아줄 필요는 없죠. 귀여운 아이는 무서워할 필요 없죠. 사랑스럽군. 돌아왔다길래 잠시 얼굴 좀 보려고 왔지. 그렇게 심각한 얼굴인가? 자, 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어디 보자. 아,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네. 이 정도만 하고. 예, 지금 타격감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은 전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거 한번 끊고 방송을 한번 끊고 다시 바로 키도록 할게요. 오늘은 소울워커도 소울워커지만은 클로저스도 해야 돼가지고 클로저스 오늘은 새롭게 서유리를 키울 생각입니다. 특효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로 서유리를 만들면은 또 지금 저거 하죠. 자, 그러면은 잠깐 방종을 할게요.